기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완구나 교구들의 장점을 잘 결합해 놓은 제품 같습니다. 아이들이 가지고 놀면서 학습을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발달이 필요한 시기에 많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제품 같습니다. 그런 점에서 다른 제품들과 차별성이 있는 것 같아요. 공간 지각 능력, 문제 해결 능력, 창의력, 집중력 등의 이로운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직접 손으로 만지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소근육 발달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도 단어를 가지고 직접 형상을 만든다는 점에서 언어 학습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언어 학습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제품에 대한 호기심으로 시작해서 직접 단어를 보고 손으로 조립을 하면서 그 단어가 가진 추상적 의미를 알 수 있게 되잖아요. 기존에 이루어진 학습보다 놀이를 통해 효율적으로 언어 학습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서 사과가 영어로 애플이잖아요. 이 단어를 암기할 때 A와 P의 구멍 뚫린 모습에서 직접 사과의 모양을 떠올려서 암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이를 연상 기억법이라고 하는데요. 이 원리를 생각할 때 헌트라는 제품은 아주 효율적으로 단어를 학습할 수 있는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. 놀이 학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아이들이 세상을 배우고 자신을 표현하는 유일한 수단은 놀이입니다. 이런 점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단순한 학습보다는 놀이를 통해 학습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. 이런 점에 있어서 이 제품이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그리고 소재도 볼판지로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가지고 놀기에도 안전해 보이고요. 유치원이나 어린이집, 일반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쉽게 가지고 놀면서 동시에 학습도 이룰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보입니다.